부부 문제를 보는 것과 애정 문제를 보는 것은 좀 달라요. 애정 문제를 본다는 것은 기준은 습이 되는 거예요. 습. 붙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과습한 사주. 습이 과한 거야. 과습하다라고 해서 집착을 의미하죠. 집착을 의미하고 한습한 사주가 있어요. 한습한 사주가 있는데, 이 한습한 사주는 두 사람이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습한 관계라고 해서, 온습하게 되면 이거는 정이라고 하죠. 정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과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정화가 만들어요. 과습하게 되면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 그리고 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병화가 만드는데, 이 병화도 지나치게 되면 과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과습은 정화가 만들지만 병화도 지나치면 이렇게 과습이 된다. 그리고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붙어도, 그렇죠? 이렇게 애정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애정이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것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변화하면은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한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습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과습해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습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예요. 습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습에서는 이제 이게 음습한 게 있어요. 음습하다라고 해서 수가 많은 게 있고요. 토가 습한 게 있죠. 토가 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농습이라고 해요. 농습. 일단은 이제 음습하다, 농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과습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집착을 의미하니까, 잘못된 애정을 뜻하기도 하죠. 관계가 너무 문란하다거나, 관계가 너무 이렇게 잤다가 보면은 정당하지 않는, 옳지 않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온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 관계가 만족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습하게 되면은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밖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죠. 집착이라고 했으니까 일방적이 되겠죠. 한쪽은 사랑을 하고 한쪽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 속에는 거래라고 하는 게 싹틀 수가 있어요. 유흥에 의한 애정이라든가, 어떤 거 풍요 혹은 뭐 이렇게 거래를 통한 어떤 관계,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습의 반대가 조라는 게 있어요. 조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면 조고 습이면 습이지, 조면 조고 습이면 습이지, 조습이라는 건 없어요. 조하면 조하고 습하면 습한 거예요. 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습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습이 조로 바뀔 수도 있고, 조가 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습이 조로 바뀌는 것은 살다가 보니까
관계를 가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애정이 금이 가는 관계를 이제 습에서 조로 간다 그래요. 습해서 둘이 붙어서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조하게 되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습이 조로 가게 되면 이별을 뜻하고 이렇게 대개 이제 습이 조로 가는 경우 이제 부부 애정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애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 옛말에 보면은 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뭐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습해서 만났다가 이제 조해지면은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는 건데 애정의 유통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한 사주가 습해지면은 외도라고 해요. 외도. 사주가 좋아하니까 별로 원하는 게 없었어요. 원하는 게 없다가 사주가 습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원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이제 무정을 말하죠. 정이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봄이 오니까 봄날이 오니까 내 마음이 이제 유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가 이렇게 습해진 것은 위험해요. 습이 조해진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이제 이치잖아요. 당연한 이치인데 조하다가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 닭보듯하고 살다가 어느 날 습이 찾아오면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좋아지고 갑자기 다정다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소 닭보듯이 서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가면은 그 상대가 그걸 안 받아줘요. 이 사람 미쳤나? 이래요. 너 미쳤냐? 이렇게 왜 안 하던지 타고 그래? 이러죠. 대개 이제 조가 습을 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외도라고 그래요. 그 다정다감한 그 감정을 자기 사랑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에서 습해졌냐 습에서 조해졌느냐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조우를 가지고 남녀의 애정을 보는 법인 거죠. 그래서 조하냐 습하냐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한난 저 한한 기운과 난한 기운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대개 한난이다라고 하는 거 한난을 보는 거는 조후에서 한난을 보는 거는 대개 직업적인 성격을 많이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성장 욕구 지위나 명예 뭐 직업적인 욕구식이 한난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간관계를 의미하죠. 습이라고 하는 붙는 성질 그리고 조라고 하는 떨어지는 성질 여기에 이제 한난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제 온습한 것을 원하지만은 과습으로 갈 수도 있고 한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사주가 이제 한한 사람이 있는데 한한 것은 결국은 날이 따뜻해지면은 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습한 사주가 만약에 역행을 하게 되면 한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한한 사주가 순행을 하게 되면은 습이 올 수도 있지만 습한 사주가 이제 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습이 한을 만난 거예요. 습이 한을 만난 거고 한한 사주가 습을 만났다는 것은 습이 온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습하냐 온습하냐 과습하냐 이렇게 애정관계를 보는 것은 항상 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습이기 때문에
순행을 하면은 습이 온을 만나는 거죠. 저 따뜻할 온, 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습이 역행을 하게 되면은 한을 만나게 되죠. 한한 기운, 차가운 기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한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습하다. 그러면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정을 원하는 거죠. 정을 원하긴 하지만 한하니까 습으로다가 붙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적인 습, 뭐 탈취, 뭐 보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대를 굴복시키는 모습이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습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승화가 되면은 그게 이제 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한사주가 졸어가면은 나는 원래 사람 같은 거는 안 했었어. 원래 나는 이성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한한사주가 습으로다가 가게 되면은 살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네.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변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한사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야. 한이 습을 만나거나 난을 만난다고 해도 한습이냐 난습, 그렇죠? 정을 이룰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한으로다가 계속 남아 있으면은 정을 내가 원하기는 하는데 그 정을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 사주가 이제 난한 계절, 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절을 중분에서부터 하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대개 난이라고 하죠. 그죠? 난인데 이 난은 순행을 하게 되면 조로 가게 돼 있어요. 조한 계절, 가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난이 순행을 하면은 조가 되고 역행을 하면은 다시 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 습이나 조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난이 습을 겸하지 않고 사주에 습을 겸하지 않고 조를 겸했다고 볼 때 난조하다고 하잖아요. 대개 난이 조로를 간다는 것은 이제 순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경우는 대개 이제 애정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이나 애정만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도 정이고 무정도 정이고 과정도 정인데 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도 사실은 정이라는 거죠. 난이라고 하는 게 순행을 하면은 조로 가는데 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세요. 난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게 많이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을 줄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습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정을 많이 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짝을 만나게 되면은 습으로 갔기 때문에 정을 많이 바라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난에서 습으로 갔으니까 그때 원래는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사랑이 좀 서툰 사람들, 정이 좀 메말랐던 사람들인데 습으로 가게 되면은 정을 바라는 배우자, 정을 바라는 이성을 만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조로 간다고 하면은 별로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한하다 그러면 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습을 겸했어요. 습을 겸했잖아요. 순행을 하면 당연히 습으로 가는 거고 역행을 하면은 한이 역행을 하면 가을로 가는 거죠. 가을로 가니까
한하니까 외로워서 외로워서 정을 내가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가을로 가니까 조한 계절로 가잖아요. 조한 계절로 가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정을 별로 따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는 한하니까 자꾸 정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상대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정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살려고 하면은 한은 습으로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